제4품 보살들의 해상. 이에 부처님께서는 밀익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병을 입원하여라. 밀익보살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제가 여쭈게 도솔천왕과 그 권속들에게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에서 행할 일을 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나이다. 미륵보살이여,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확신을 주는 수기를 주시기를 이 한생 마치고 다음 생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증득하여 성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생에 수기를 받으셨습니까? 과거생입니까? 미래생입니까? 현재생입니까? 만일 과거생에서라면 과거생은 벌써 지나갔고, 미래생에서라면 미래생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생에서라면 현재생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내가 지금 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시던 것과 같습니다. 만일 생이 없는 것으로 수기를 받았다면 생이 없는 것은 곧 부처님의 열반이니 열반에는 수기를 받을 것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도 없거늘 무엇을 일러 미륵보살이 한 생만 마치면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는다고 합니까? 지녀가 생겨나는 것으로 수기를 받았습니까? 지녀가 멸하는 것으로 수기를 받았습니까? 만일 지녀가 생겨나는 것으로 수기를 받았다면 지녀는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녀가 멸하는 것으로 수기를 받았다면 지녀는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지녀이며 일체 법이 또한 지녀이며 성현들도 또한 지녀이며 미륵까지도 또한 지녀이니 만일 미륵보살님이 이 수기를 받았다면 일체 중생도 수기를 받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여라는 것은 둘이 아니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륵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일체 중생도 또한 그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중생이 곧 보리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륵이 열반을 얻었다면 일체의 중생도 그렇게 열반을 얻은 것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들이 마침내는 열반의 모양이어서 다시는 더 멸할 것도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륵보살이여, 그러한 법문으로 모든 범천들을 유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발심할 이도 없고 또한 물러날 이도 없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이 범천들로 하여금 보리라고 분별하는 잘못된 견해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멸한 것이 보리니 모든 현상을 멸하였기 때문이며 가나지 않는 것이 보리니 모든 반열을 벗어났기 때문이며 행하지 않는 것이 보리니 기억하여 생각할 것이 보리 안에서는 없는 때문이며, 끊는 것이 보리니 모든 잘못된 견해를 버린 때문이며, 버리고 떠나는 것이 보리니 모든 허망한 생각을 여인 때문이며,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 보리니 모든 서원을 영원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리니 탐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것이 보리니 지녀의 따르는 때문이며 머무는 것이 보리니 법의 자성에 머무는 때문이며 이르는 것이 보리니 진실한 자리에 이르기 때문이며 둘이 아닌 것이 보리니 주관의 인식과 객관인 대상세계 즉 법진을 떠났기 때문이며 평등한 것이 보리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의가 보리니 나고 머물고 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아는 것이 보리니 중생들의 마음과 행을 알기 때문이며 모이지 않는 것이 보리니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합하지 않는 것이 보리니 번뇌와 습성에서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소가 없는 것이 보리니 형상과 빛깔이 없기 때문이며 거짓 이름이 보리니 이름이 공하기 때문이며 헛개비와 같은 것이 보리니 취하고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란치 않는 것이 보리니 항상 고요한 때문이며 고요한 것이 보리니 자성이 청정한 때문이며 취할 것 없는 것이 보리니 반연을 떠났기 때문이며 다르지 않는 것이 보리니 모든 법이 평등하기 때문이며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 보리니 비유할 것이 없기 때문이며 미묘한 것이 보리니 모든 법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유마일이 이런 법문을 할 적에 200명의 범천들이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제법은 불생불멸이라는 깨달음인 무생법인을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은 강엄동자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입원하여라. 강엄동자는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셔,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그 까닭은 애적에 제가 바이샬리성에서 밖으로 나갈 적에 유마일이 마침 성으로 들어오기에 저는 곧 공손히 인사하고 물었나이다. 거사님 어디에 소십니까? 그는 도량에서 오노라고 대답하기에 저는 또 묻기를 도량이란 곳이 어디입니까? 하였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나이다. 곧은 마음이 도량이니 거짓이 없는 까닭이며 행을 닦아가는 것이 도량이니 능히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때문이며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키우기 때문이며 보리심이 도량이니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가 도량이니 갖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며 계행을 지니는 것이 도량이니 소원이 구족해지기 때문이며 욕된 것을 참는 인욕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도 미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며 꾸준히 닦아 나가는 정진이 도량이니 중단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선정을 닦는 것이 도량이니 마음이 조복되고 단련되기 때문이며 지혜가 도량이니 모든 법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인 자심이 도량이니 중생을 평등하게 여기기 때문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비심이 도량이니 피로와 괴로움을 견디기 때문이며 기뻐하는 마음인 희심이 도량이니 법문을 즐거워하는 때문이며 버리는 마음인 사심이 도량이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끊어진 때문입니다. 신통이 도량이니 육신통을 성찬 때문이며 해탈이 도량이니 애욕과 번뇌를 등지고 놓아버린 때문이며 방편이 도량이니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로 포용하는 사서법이 도량이니 중생을 잘
소용하기 때문이며 많이 듣는 것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는 때문이며 마음을 조복받는 것이 도량이니 모든 법을 바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37조도품이 도량이니 세간법을 버리기 때문이며 사성제가 도량이니 세상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며 12연기가 도량이니 모명에서 노사까지 모두 다함이 없기 때문이며 온갖 번뇌가 도량이니 번뇌가 곧 진리의 참 모습임을 알기 때문이며 중생이 도량이니 나라는 것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이며 일체법이 도량이니 모든 법이 공한 줄을 알기 때문이며 마군을 항복받는 것이 도량이니 무엇에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계가 도량이니 따로 나갈 데가 없기 때문이며 사자호가 도량이니 들어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력과 사무예와 18불공법이 도량이니 모든 허물을 여인 때문이며 삼명이 도량이니 지혜의 장이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에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일체의 지를 성취한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 보살이 만일 모든 바람일로서 중생을 교화하면 온갖 하는 행위 발을 들 적이나 발을 디딜 적이나 모두 도량으로부터 와서 불법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였나이다. 이 법문을 말할 적에 500명의 천상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문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은 다시 지세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병을 입문하여라. 지세보살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문할 수 없나이다. 그 까닭은 옛적에 제가 고요한 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마왕 파순이 1만 2천명의 천녀를 데리고 제석천왕 모습으로 가장하고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며 와서 그 권속들과 함께 나의 발에 예배한 후 합장하고 한쪽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가 제석천왕인 줄 알고 어서 오시오. 교시가여 비록 복덕이 있더라도 함부로 쓰지 말고 지나친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영락이 모두 무상한 줄을 알아 선의 씨앗을 심으며 몸과 생명과 재물에 가려져 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법을 닦으십시오 하였나이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정사여 이 1만 2천 명의 천녀를 받아 시봉하는 종으로 삼으시오. 하기에 저는 범천왕 교시가여 이 법닿지 아니한 것들로 나를 유혹하지 마시오. 여인들이라뇨. 제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였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제석천왕이 아니오. 마왕으로서 당신을 깨이는 것입니다. 하고 다시 마왕에게 말하기를, 이 천녀들을 나에게 달라.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다. 라 하자. 마왕은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유마일이 나를 침범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몸을 감추어 도망가려 하나 몸이 숨겨지질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신통력을 다하여도 갈 수가 없더니 공중에서 한 소리가 외치기를, 악마 파순이여 그 처녀들을 거사에게 주어야 떠나갈 수가 있으리라 하니 마왕은 두려워하면서 할 수 없이 유마일에게 처녀들을 내어주었나이다. 그때 유마일은 처녀들에게 이르기를, 마왕 파순이 너희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라 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법문을 설하여 처녀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다시 말하였나이다. 너희들이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이제부터는 진리의 즐거움이 범락을 즐기고 다시 오영락을 즐기지 말라. 처녀들이 묻되 어떤 것이 범락입니까? 유마엘이 답하였나이다. 항상 부처님 믿기를 즐거워하며 법문 듣기를 즐겨하고 스님들께 공양하기를 즐겨하는 것이다. 오영락에서 벗어나기를 즐겨하며 오음을 언수같이 여기기를 즐겨하며 지수 합풍사대를 독사와 같이 보기를 즐겨하며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텅 빈 마을과 같이 보기를 즐겨 하는 것이다. 진리의 마음 보호하기를 즐기며 스승을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즐기며 널리 보시하기를 즐기며 굳게 개 지니기를 즐기며 욕됨을 참고 유순하여 합하기를 즐기며 부지런히 선의 씨앗을 모으기를 즐기며 선정을 닦아 어지럽지 않기를 즐기며 번뇌의 때를 떠나 지혜 닦기를 즐기며 보리심을 넓히기를 즐기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이란 못 마군을 항복받기를 즐기며 모든 번뇌 끊기를 즐기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하게 단장하기를 즐기며 상호를 성취하기를 즐기기 때문에 모든 공덕을 닦으며 도량을 장엄하기를 즐기는 것이다. 깊은 법을 듣되 두드려하지 않는 것이며 세 가지 해탈문을 즐기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을 가까이 하기를 즐기면서 도반이 아니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나쁜 지식을 멀리 하기를 즐기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기를 즐기며 마음으로 늘 청정함을 즐기며 한량없는 도품의 법을 닦는 것, 이것이 보살의 범락이니라. 그때 마왕 파순이 모든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천궁으로 돌아가고자 하노라 하자 처녀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을 이 거사에게 줬는데 우리는 범락으로 매우 즐겁기에 다시는 오영락을 즐기지 않겠노라. 파순이 유마엘에게 말하기를 거사여 이 처녀들을 놓아주소서.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 보살이라 합니다 하니 유마힐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되돌려 주었으니 너는 데려가되 그들도 법의 기쁨을 느끼게 할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때 처녀들이 유마힐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떻게 마우 궁전에 머무르리까? 유마힐이 말하기를 여러 처녀들이여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법문이 있는데 무진등이라고 이름하니 너희들이 배울 것이다. 무진등이라 하면 마치 한 등불이 다음 계속하여 다음의 등에 불을 붙여 백천 개의 등을 밝혀서 어두운 데를 다 밝히고 그 밝음이 계속 이어지나니 이와 같이 한 보살이 배청명 중생을 인도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게 하지만 저 보살의 보리심을 향한 등불은 꺼지지 않으며 그 설법을 따라서 모든 착한 법을 더하게 하나니 이것을 무진등이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마그누 궁전에 있더라도 이 무진등으로서 수 없는 하늘 사람들도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한다면 부처님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 크게 이익이 되게 하리라. 그때 처녀들이 머리를 조아려 유마이르 발에 예배하고 마왕을 따라 천궁으로 돌아가
문득 보이지 않더이다. 부처님이시여, 유마일이 이러한 자제하는 신통력과 지혜와 말 잘하는 변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문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입문하여라. 선덕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문할 수 없나이다. 예전에 아버님 계신 집에서 큰 보시 모임을 베풀고 거기 참석한 스님들과 바라몬들과 모든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와 가난하니, 천하니, 고아들, 거지들을 공행양하였나이다. 그때 유마힐이 그 모임에 들어와서 제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선덕님, 큰 보시 모임은 당신과 같이 차려서는 아니 됩니다. 마땅히 법으로 하는 보시 모임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 어찌하여 재물로만 보시하는 모임을 합니까? 제가 유마일에게 거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법으로 보시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나이다. 유마일이 답하였나이다. 법으로 보시하는 것은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어서 한꺼번에 일체의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법으로 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시하라는 말씀입니까? 유마일이 대답하였나이다. 보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정법을 가짐으로써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지혜로 포용함으로써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인색하고 욕심 많은 이를 포용함으로써 보시 바람이를 일으키고 계유를 범한 이를 교화하기 위하여 지게 바람이를 일으키며 내가 없는 모아법으로서 인욕 바람이를 일으키고 몸과 마음을 내던지는 노력으로서 정진 바람이를 일으키며 보리를 위하여 선정 바람이를 일으키고 일체지를 위하여 반야 바람이를 일으켜야 합니다. 중생을 교화하면서 한 마음을 지니되 세간법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실상법을 여의지 아니하며 일부러 몸을 받으면서 세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법을 보호함으로 방편을 잘 활용하며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사서법을 일으키고 온갖 높은 이를 공경하여 섬김으로 교만한 마음을 없애는 법을 일으켜야 합니다. 몸과 목숨과 재물의 세 가지 견고한 법을 일으키고 여섯 가지 생각 가운데서 생각하는 법을 일으키며 여섯 가지 화합하여 공경하는 법 가운데서 투박하고 고든 마음을 일으키고 올바르게 행하는 착한 법으로 깨끗하게 사는 법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며 즐거워함으로 성현에게 가까이함을 일으키고 나쁜 마음을 미워하지 아니함으로 조복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출가하는 법으로 깊은 마음을 일으키고 말한 것과 같이 행함으로 많이 듣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는 법으로 조용한 것을 즐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 지혜에 나아감으로 자선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중생의 얽힌 번뇌를 풀어주기 위하여 보살을 행 닦을 마음을 일으키고 상호를 구족하고 불국토를 정화하기 위하여 복덕을 쌓는 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생들의 마음을 알고 적당하게 법문을 말함으로 슬기로운 업을 일으키고
일체 법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줄을 알아. 한 실상 문에 들어감으로 지혜를 일으키는 업을 일으키며 일체 번뇌와 일체 장애와 일체 나쁜 법을 끊음으로 일체 착한 업을 일으키고 일체 지혜와 일체 착한 법을 얻기 위함으로 일체 조도법을 일으킬지니라. 선남자여, 이렇게 하는 것이 법으로 보시하는 법회며 만일 보살이 이러한 법을 보시하는 법회에 머물러 있으면 대시주가 되며 일체 세간의 큰 복전이 됩니다. 부처님이시여, 유마일이 이런 법문을 말할 적에 바라문 가운데 200명이 모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나이다. 저는 마음이 청정해져서 처음 보는 즐거움을 얻었기에 머리를 조아려 유마일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값비싼 보석인 영락을 벗어드렸으나 유마일이 받지 아니하므로 거사님 언하건대 이 영락을 받아서 주고 싶은 이에게 주십시오 하였나이다. 유마일이 그제야 영락을 받아 두 몫을 내어 한 몫은 그 모임에 있는 가장 못난 거린에게 주고 한 몫은 난승 부처님께 바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광명세계에 계시는 난승 부처님을 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주 영락이 저 부처님 이에서 변화하여 내 기둥으로 된 보배 자대가 되었습니다. 그 자대는 내 방향으로 장식을 드리었으나 서로서로 가려지지 아니함을 보았나이다. 그때 유마일이 이러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다시 말하되 시주가 만일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못난 거지 한 사람에게 보시하되 만일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과 같이 하여 분별심을 내지 아니하고 대비심이 평등하여 가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일러 구족한 법보시라 합니다. 하더이다.